자꾸 입술만이란 것 같아 지금. 지금 뭘 그렇게 독한 걸 먹었나 하고 지금 무사서 지금 이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드셨어요, 어르신? 치우세요. 그런 건 몰라, 몰라. 우선 치매도 말고 네. 치매. 이쪽으로 아파. 아파요, 아파요. 예. 아니 아니야, 저희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아세요? 저희 금방 이불 덮어드릴게요. 화분 조심하세요. 걷지도 못하시는 데다가 치매에 걸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할머니. 이 대체 뭘 드신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싫으셔? 너무 차서. 어머, 할머니. 어르신 너무 차게 걸릴게요. 하지 마. 하지 말아요. 삐졌어. 아, 자식도 몰라봐요. 그거 왜 드셨어요? 뭐든지 입으로 다 들어가요. 뭐. 아, 해보세요, 어르신. 아. 그래, 할머니 여기 입술이 너무 좋아서 병원 와서 매번 가볼 거예요. 아프, 아프죠? 입술이 안젤리나 졸리 같아, 할머니. 엄청 섹시해졌어요.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할머니? 뭐 드셨어? 어머! 비누 냄새 살짝 나시는 거 보면 비누 드신 것 같은데 비누 냄새 나요? 약간 그 흡액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혜빈 씨가 할머니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원인 물질까지 추리해내는 동안 천명훈 씨는 그저 눈만 깜빡이고 있네요. 환자분 주세요, 환자분. 그러면 뭐 먹었어요? 말씀 치매 때문에 이야기 못 하시거든요. 완전히 혼이 나갔었어요, 저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예, 네, 막 긴장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아, 해보세요. 아. 아. 술만 부으신 건지. 위쪽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배 아프세요? 배는 어떠세요, 배? 배 아파? 옆에, 그니까. 저를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제 손을 계속 이렇게 잡아요. 자꾸 저한테만 계속 그랬어,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저는 좀 노인분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친구처럼 잘 대해드리고 싶고. 네, 아이야 해요, 여기. 올려가지고요. 다시 재출동할게요. 네. 할머니 나중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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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입술을 가당겼지 않아 이제. 그 이후로 비누를 또 한 번 먹었어. 그랬어요. 그래갖고 잠시 잠깐 이렇게 불 커지더만 다시 또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라는 언니는 더 생생하게 아는 거죠. 결국 혜빈 씨의 추정대로 할머니의 입술은 욕실에 있던 비누를 드신 탓이었다는군요. 이런 것 봐봐요, 요. 다 뜯어서 먹고 그래요, 방바닥. 다 뜯어. 냉장고 봐봐요, 냉장고.
치매에 걸린 뒤로 할머니는 뭐든 뜯어내고 또 입으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